비폭력으로 살아가기 64일. 9일차 꿈꾸기.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. 평화를 위한 여러분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요?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? 오늘 실천하세요. 모든 위대한 꿈은 꿈꾸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인내심, 열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. 해리엇 터브먼. 생각해보기. 목표는 기한이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. 동의하시나요? 행동하기.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그려보세요.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요? 실천하세요.